Thank you for joining us on another exclusive day. Today we're joined by an actor who is definitely in his prime thanks to the success of the TV drama The Legend of the Blue Sea. We're joined by actor 이지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쇼비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저는 푸른바다 전설에서 최연 역할을 맡은 이지훈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드라마의 역할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사실 보여주는 것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네. 역할을 위해서 12kg이나 뺐다고 들었는데. 아, 물론 초반에 들어갈 때 좀 일부러 좀 몸무게를 많이 찌웠었어요. 80kg까지. 아, 정말요? 네, 운동해서 좀 많이 풀렸다가 네. 이제 감정 변화가 시작되면 식단을 해서 좀 줄여나가면 예. 얘가 그만큼 뒤로 갈수록 날 서 있다라는 게 좀 보여질 것 같아서 감정이 표현이 조금 더 이 얼굴 살을 통해서 뭔가 더 표현이 될 것 같아서 네. 이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뭐 상황이나 날씨나 뭐 이런 게 다 잘 맞아 떨어져서 네. 한 달 조금 안 돼서 12kg가 그냥 빠지더라고요. 잠 못 자고 밥 많이 안 먹고 예민해지고 환경이 도움을 준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캐릭터가 더 날 설 수 있도록 네. 악조건이 날씨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상대 배우랑 자꾸 NG가 난다든지 그런 것도 힘들게 여겨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현 누나나 뭐 민호 형이나 뭐 황진혜 누나나 네. 다 하면서 그냥 재밌게 NG가 나서 웃음이 나서 네. NG가 났던 거지. 그래서 더 오히려 그 NG 때문에 웃고 더 네. 재밌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 황신 씨를 누나라고 여전히 부르시네요. 네, 저는 누나예요. 누나 사랑합니다. 항상 말해요. 아, 정말요? 사랑하는 황신혜님. 지금 미국에 가 계시거든요. 아, 네, 근황도 하시고. 네. 네, 네. 그래서 사랑하는 황신혜님. 뭐 한국에 지금 날씨가 굉장히 한파여서 춥습니다. 3일 뒤에 귀국을 하시는데 예, 예. 돌아오시는 길 따뜻한 저기 패딩 점퍼를 입고 공항에 도착을 하시면 굉장히 즐거운 귀국길이 되실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보내면 누나가 또 그대로 와요. 사랑하는 아들님. 뭐 이렇게 아들님. 해서 네. 그렇게 오죠. 아 진짜 너무 애정이 깊은데요. 너무 좋습니다. 함께 연기한 이민호 씨와 전지현 씨가 이지훈 씨는 인간 비타민 같다라고 해주셨네요. 근데 뭐 그렇게 얘기해 주신 거는 저도 들었었어요. 네, 네. 비타민 같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촬영장에 가서 편하고 싶어서 했던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다가가야 편안하고 네. 뭐 제가 많이 웃어야 또 주변 사람도 많이 웃고 그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촬영장에 가면 네. 뭐 누나를 보거나 누나와 연기한다면 계속 누나한테 뭐 이런저런 말 뭐 재밌게 해드리려고 하고 네, 네. 참 비타민 같아 오면 그래도 더 밝아 이래서 뭐 그게 모르겠어요. 좋아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뭐 얘기해 주셨던 거 아닐까요? 이지훈 씨의 필모그래피를 살짝 짚어볼 시간인데요. 아, 네. 벌써 5년 동안 드라마를 9편이나 찍으셨더라고요. 그중에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다면? 뭐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딱 하나는 아닌데 학교라는 드라마도 네. 기억에 나고 또 처음 사극을 넘어가고 싶어서 도전했던 게 육룡이 나샤라는 드라마였고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또 사랑을 많이 받게 된 푸른바다 전설. 근데 사실 저 되게 굉장히 궁금한 게 군대에 가셨을 때 약간 연기자에 대한 꿈을 꿨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학교라는 작품은 어떻게 인연이 닿은 거죠? 이제 아르바이트 인생을 예. 2년 정도 살다가 예. 네, 프로필을 제가 뽑아서 막 여기 뭐 제작사, 방송사, 뭐 회사 막 돌리던 찰나에 연락이 와서 이제 가게 됐죠. 근데 그때 더벅머리였어요. 상상이 안 되는데 더벅머리요? 코일펌이라는 게 있는데 머리 막 지글지글 이렇게 하는 머리가 네네. 있어요. 근데 그때는 돈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네. 머리를 자르는 돈도 되게 아까워서 네. 코일펌을 해서 그냥 기르고 다녔어요. 되게 아. 머리 앞머리도 한 여기까지 오게. 근데 프로필 사진은 되게 깔끔하게 있어서 감독님이 연락을 했는데 예. 이제 왔는데 완전 거지가 들어온 거죠. 네. 그러니까 감독님이 저 예. 보시더니 너무 놀라셔서 네. 이렇게 보더니 얘 뭐야? 이러더니 아니 뭐
야, 안 씻어? 뭐 막 아, 씻어라. 그래서 아니요, 아니요, 네. 그런 게 아니라 뭐 사실 이렇게 사연을 말씀드리니까 네. 계속 보시는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힘드냐? 불쌍해 보이냐고 이렇게 그래서 그때 사실 힘들었거든요. 뭐 살아왔던 얘기 좀 해봐라 해서 네. 한 1시간 반 정도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 얘기를 다 끝내니까 감독님이 예. 그냥 그러면 부조 출연할래? 그러면은 아, 근데 네가 아르바이트에서 버는 돈보다 아, 이걸로 부조 출연해서 받는 돈이 더 많을 텐데 그래서 아, 저는 오케이. 그냥 무조건 오케이 아, 네 할게요 할게요 이랬죠. 당시에 어떤 아르바이트 해보셨어요? 영화관에서 미소지기라는 걸로 일도 했고 아, 그리고 뭐 압구정 로데오에 있는 옷가게 네. 뭐 압구정 역에 있는 카페 또 저기 용인에 있는 또 놀이공원 뭐 정말 뭐 신문 뭐 네. 안 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신문은 배달을 하신 거예요? 네, 그렇게 했었죠. 앞으로 정말 다양한 작품에 출연을 해보셨지만 그래도 배우는 항상 욕심이 있잖아요. 어떤 장르의 작품 또는 어떤 캐릭터에 도전을 해보고 싶으세요? 뭐 저는 지금의 저는 가리는 거 없고요. 젊었을 때 뭐 하나에 국한되어 있기 싫고 항상 신선한 거 남들이 해보지 않는 거 꺼려하는 거 제가 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 사랑에 대한 모든 것이라는 영화 아세요? 네네. 에디 레드메인 스티븐 호킹 예. 좀 몸에 장애가 있는 그런 예. 어찌됐든 사회 약자니까 좀 그런 거 역할을 해서 좀 뭔가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뭐 메시지가 있는 것도 하고 싶고 또 뭐 변호사도 하고 싶고 의사도 하고 싶고 뭐 아니 다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 로맨스는 관심이 없냐? 로맨틱 코미디. 네. 네. 로맨틱 코미디인데 뭐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한 번은 해봐도 되지 않을까? 네, 20대 연애 경험을 살려서 네. 잘 할 수 있고 네. 그래서 30대가 됐으니까 좀 더 나이 먹기 전에 네. 20대 그 감을 잘 더듬어서 이번 연애 로맨틱 코미디를 하고 싶습니다. 쫓아다니는 살짝 치질한 역할도 괜찮을까요? 오, 네. 오 정말요? 그런 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고 하면서도 이렇게 짝사랑하고 어떻게 보면 찌질이고 조금 그런 거지만 그것도 그 나름대로 되게 얘기하면서 매력이 있었던 것 같고 과거에 저도 그랬던 시절이 있으니까 되게 연기하면서 지나간 거 추억도 하면서 되게 재밌게 했었어요. 이지훈 씨가 과거에 그러셨던 적이 있다고요? 아 그럼요 많죠.